에커스 탱크트레일러가 그 특정 설비라고 고압 용기를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아무나 만들 수는 없는 거고요. 실증 특례를 받아야 돼요. 그 저희 같은 경우에는 1톤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 에커스 산업 실증 특례를 받았고, 지금 여기 소개시켜드리는 3톤 같은 경우에는 그 특례 사업자인 하이차원으로부터 발주를 받은 겁니다. 그래서 제작 완료가 된 거고, 이 3톤 같은 경우에는 국내 기준으로 그 자동차 안전 기준으로 봤을 때 최대한 저희가 최적을 뽑은 거고요. 그 다음에 주요 특징으로는 내조 같은 경우에는 STS316L이라는 소재를 썼고요. 외조 같은 경우에도 저 외조도 마찬가지로 저 썼습니다. 304 재질로 사용을 했습니다. 그리고 중간에는 실드 메탈하고 그 다음에 슈퍼 인슐레이션 MRI 프림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진공이 중간에 애널러 스페이스라고 진공이 잡혀 있는데 거기에 조금씩 조금씩 가스가 발생해요. 모든 금속들은 조금씩 가스가 발생이 되는데 로아웃 가싱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걸 잡기 위해서 게터라는 물질을 또 그 애널러 스페이스 안에 집어넣습니다. 그리고 주행 안전성으로 말씀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옵틱 타이어 모니터, 타이어 압력 모니터 압력을 트랙터에서 항상 관찰할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테일 가드라고 해서 후방 주행 시, 후방으로 부진 시 어떤 장애물이나 사람이 있을 때 자동으로 브레이크 제어가 되는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습니다. 물론 이카스 시스템이라고 에어 서스펜션이 되어 있고, 그 다음에 EBS 시스템, 그리고 아까 잠깐 저희가 동영상으로 보여드렸는데 못 보여드렸던 RSS 시스템이라고 롤 스테빌리티 시스템이라고 해서 코너링 주행 시 자동으로 얘가 제어를 해줘가지고 주행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. 또한 그 저희 통솔이 H라는 플랫폼이 있어가지고 탱크 레벨, 탱크 압력, 그 다음에 요저 탱크 트레일러 위치 GPS죠. 그 다음에 가스가 누기되는 여부를 이 네 가지를 웹이나 PC나 아니면 모바일로 언제든지 관리자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탑재된 겁니다. 계획으로는 저희가 사실상 지금 중점으로 두고 있는 거는 이동식 탱크, 그러니까 탱크로리아 탱크 트레일러지만은 보다 앞서서 더 나가서 액화수소 저장 탱크, 물론 예전부터 LNG나 액화질소 저장 탱크는 저희가 제작을 했지만 어떤 특례가 없기 때문에 제작을 못하고 있었습니다. 그래서 어떤 특례를 저희가 획득을 해서 액화수소 저장 탱크도 만들고, 그 다음에 액화수소 충전소도 가스기술공사 협업을 해서 구축할 예정이고요.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장 PPT를 보시면 그 기존 기체 수소 충전소를 그쪽 TT가 있는 TT룸에 안에 있는 튜브 트레일러를 빼고 패키지, 에커수소 패키지를 집어넣으면 보다 많은 양을 확보할 수 있는, 저장량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에커수소 충전소로 전환하는 사업을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.